그는 물이고 불이고 바람이며 비치자 어둡니다. 백성 위의 왕, 왕 위의 신, 그 신이 김신을 일컫는다 합니다. 병모다, 저 집안에 그 누구의 손도 붙여두지 말라! 어명이다! 그는 자신이 지키던 주군의 칼날에 죽었다. 아저씨 귀신이잖아요. 제가 귀신을 보거든요. 아저씨 도깨비예요? 나는 여태 이렇게 살아있고 편안하지 못하였네. 너 대체 뭐야? 제 입으로 말하긴 좀 뭐한데 전 도깨비 신부거든요. 맘 먹었어요 제가. 뭘? 저 시집 갈게요 아저씨한테. 아무래도 요정인가 봐요. 킹커맨. 무인년 을묘월 김요일 08시 32분. 사망. 본인 맞으시죠? 내가 먼저 집었잖아. 아, 그렇다고 뭘 울어? 일단 통성명부터 하죠. 내 이름을 알아야 전화를 할 거 아니에요? 반가워요. 써니예요. 내 집이 어쩐 일로? 여기 살아? 언제 들어왔어 삼촌? 빈방 많으니까 써. 내 집이다 생각하고. 너 맞자 들어왔어. 무슨 짓이야? 왜 뭐? 멀리 가 멀리. 꺼져! 저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끝방 삼촌의 편을 서겠습니다. 진짜로. 네가 죽였냐? 그런 건 굉장히 무례한 표현이야. 부주의한 도깨비. 무개념한 저승사자. 엄마 깜짝이야. 너야? 뭐가요? 날 불러낸 게 너냐고. 어? 거 봐 너야. 아 깜짝아. 나 알았어요. 어떻게 부르는지 알았어요. 아무래도 계속 부를 기세야. 언제 어디서든 지적이고 빈틈없는 모습이고 싶어. 그럼 이 옷이랑 이 책은 어울려? 이 LP가 나, 이 CD가 나. 요새 애들 다 파일로 들어. 야, 이 그림이나 이 그림이나. 아, 제발 집중 좀 해. 내가 이 집을 떠날 때 입을 옷이라고 생각해. 그럼 식을 거야. 너 멋져 뭐 최고 이거잖아. 어, 그러니까. 그거 해야지 내가 나가지. 어, 그러니까. 어, 대사가 뭐냐고? 이쯤 되면 누가 크게 읽어줄 때가 됐는데. 멋있어. 다시 해. 멋있어. 막 누구셔 최고!
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 아찔한 진자 운동을 계속하였다.